자, 오행의 상승과 상모를 보겠습니다. 상승은 이게 승자가 탈승자죠. 탈승. 자, 상생. 상생, 상승의 관계인데 이거 보면은 못자는 업신여길 못잘 거예요. 업신여길 못. 자, 이 상생. 서로상 탈승. 그 다음에 서로상 업신여길 못. 그래서 업신여기는 것과 탈승, 더 이제 기세가 등등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행의 상승 상모는 오행 사이의 생극재화를 통한 정상적인 협조평형이 파괴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상극을 말한다. 상승은 상극이 지나친 경우를 말하고, 탄다는 건 뭐예요? 우리 올라타는 달려가는 말에 올라탄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어떤 기세가 등등할 때그 기세에 올라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기서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다른 오행을 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탄 거. 그러니까 그걸 지나치게 하는데 편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극이 지나친 경우를 상승한다고 하고, 상모는 반대로 상극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가 업신여긴다는 건 뭐예요? 자, 업신여길 만한 사람이 업신여기면 뭐예요? 그건 정당한 극이 되는데 오히려 극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반발해서 이쪽을 능멸을 해요. 그게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극을 받아야 되는 게, 극을 받아야 되는 오행이 오히려 극을 받는 쪽을 능멸하는 거. 이거를 상모로 이해하면 돼, 상모.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고 반모 또는 반극이라고 한다. 반대로 극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모욕을 하고. 자, 승이란 올라타서 뭉개다 뜻이고, 모는 업신여기다, 깔보다, 얕보다의 뜻이다. 야, 근데, 목승토. 그러면 원래 목승토는 뭐예요? 목극토죠. 목이 토를 극을 하죠. 자, 목은 나무 뿌리가 들어가 토로 들어가서 땅을 헤집고 다녀서 이게 극을 한다. 근데 승토하면 뭐야? 목의 기운이 너무 많죠. 그래서 토가 맥을 못 쳐요. 그런 게 목승토. 그래서 목의 토에 대한 극재가 지나쳐서 토가 몹시 쇠약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목이 태과한 경우에 발생하지만 토가 불급한 경우에도 발생하다. 자, 이거는 목이 토를 짓누르는 경우는 목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도 해당되지만 또 토가 지나치게 약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토가 불급이면 목이 비록 항성하지 않더라도 목의 극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게 뭐야? 결국은 상대성이라는 거야. 자, 토가 정상적인데 목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 목은 보통인데 토가 지나치게 약한 경우, 이런 경우도 전부 다이 상승, 목승토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목과 토의 그 관계의 상대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비교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목모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퇴과하여 토를 승할 뿐만 아니라 본래 자기를 이기는 금도 업신여기고 반극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업신여기죠? 자, 원래 금금목이죠? 금이 목을 극해요. 근데 금이 약해요. 목이 지나치게 강해요. 그러면 내가 한번 때려봐라. 예컨대, 도끼는 조그만한데, 도끼는 조그만하고 기운, 그, 저기, 나도 예민하지, 그, 예리하지 않는데, 나무가 딱 있으면서, 나무가 수백 그루 있으면서 그 도끼로는 한 자루밖에 나무를 못 쳐요. 그러면 나무들이 기세등등해서 야 나한테 한번 나도 한번 때려봐, 나도 한번 쳐봐, 이런 식으로 목을 능멸한다는 거죠. 아니 그 금을 능멸한다는 거죠. 목이 원래는 금이 목을 극을 하기 때문에 목이 금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기세가 등등하니까 자기를 극제하는 이 금을 능멸한다. 그래서 그게 뭐다? 모다, 상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목이 퇴과하지 않더라도 금이 불급하여, 또 금이 너무 약해도 그래요. 약해도 옛날 우리 임금들 보면 너무 어린애들 약하면 어떻게 돼요? 신하들한테 종종 휘둘리죠. 자, 그러므로 어느 한 행이 퇴과하면 그것이 본래 이기는 행에 대해서 승하고 그것이 본래 이기지 못한 행에 대해서도 모하게 되는 것이며, 어느 한 행이 퇴과하면 그것이 본래 이기는 행에 대해서는 승하고, 그렇죠? 이기는 쪽이 강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본래 이기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모하게 되는 것이며, 그렇죠? 내가 너무 자신만만하면. 금에, 자, 목을 기준으로 하면 목이 기세가 등등하면 토가 약하면 토를 아주 승하죠. 짓밟아 버리죠. 승한다, 올라탄다. 그 다음에 목이 금하면 나를 극을 하는 금에 대해서도 오히려 금에 대해서 따지고 대들겠죠. 한번 뱉째봐라 막 이렇게 대들겠죠. 그런 게 이런 얘기,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또는 어느 한 행이 불급하게 되면 그것이 본래 이기는 행에게는 모를 당하고 그것이 본래 이기지 못하는 행에게는 승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자,
토의 입장에서, 이게 토의 입장에서, 자, 토의 입장에서 토가 너무 불급하게 된다. 토가 너무 약해요. 그러면 목이 보통, 그것이 벌레기는 것은 뭐예요? 목이죠. 그 오행이죠. 목에게는 뭐예요? 모를 당하고, 그것이 벌레 이기지 못하는 행에게는 승을 당한다. 그것이 벌레 이기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금이죠. 그래서 금이, 목이 지나치게 약하면 금이 승하는 거, 금금목으로 금승목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토가 되겠죠. 어느 하행에 불급하게 되면 그것이 벌레 이기는 행에게는 자, 모를 당하고, 목이 약한데 토가 강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래는 목이 토를 이기는데, 토가 너무 강하면, 내가 목이 약하고 토가 강하면, 그거 밑에 자기가, 극을 해야 되는 오행한테서, 모를 당한다. 이야기입니다. 기본 원리는 같으니까, 이 의미는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 나오네. 금이 태과하면 목을 승하고, 그쵸? 금근목인데, 금이 태과하기 때문에 목을 아주 짓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승하고, 화를 모아게 되면, 금이 그새 등등하기 때문에 화를, 모욕하게 되고, 금이 불급하면 화가 금을 승하고, 금이, 목이 금을 모아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오지로서 이해하면 좀더 쉽게 할수 있다. 예컨대 새로 만든 도끼나 낫으로 나무를 자르지만 나무가 너무 단단하여 강할 때는 도끼나 날이 이지러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이 목금이다. 그죠? 목이 금을 능멸하는 거죠. 또 흙이 물을 이김으로 토국수죠. 제방을 쌓아서 물을 가득 쓰지만 홍수가 지면 흙도 제방도 다 무너뜨리고 다 흩쓸려 내려가 버리게 되죠. 이런 것이 수모토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뭐 특별하게 용어를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행의 중화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화한 것 같아요. 중화. 자, 사주 중에 가장 길한 것은 중화된 사주이다. 사주가 중화하면 부귀 영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인간 오복을 모두 구비하게 된다. 대개의 사주는 오행이 중화되지 아니하여 혹은 신약하거나 혹은 신앙이거나 혹은 용신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런 사주는 용신과 화합되는 운을 만나면 암기를 하나 일단 용신과 상반되는 운을 만나면 역경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중화된 사주는 순운에는 대발전을 이루고 여군에도 평온무사하게 지낼 수 있다. 중화된 사주는 사주 중에 오행의 유통에 부족됨이 없고 일간을 극루하는 육신과 생조하는 육신이 서로 중화 형평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형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자, 중화된 사주는 수는 잘 운이 순에 흘러가게 만들어진 운에는 크게 발전하겠죠. 그리고 운이 안 좋은 여군에도 평온무사하게 지낼 수 있다. 중화된 사주이기 때문이죠. 중화된 사주는 사주 중에 오행이 유탱에 부족됨이 없고 일간을 극노라는 것은 아주 설기시키는 것 강하다는 거죠. 예컨대 목의 기운인데 화가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목의 기운이 전부 올라가버려 화로 빠져버리죠. 이게 극노 누설할 때 누자예요. 극은 다할 극자. 다해서 누설시켜 버리는 거. 그러니까 지나치게 설기시키는 거. 우리가 이제 기운을 짝뜩 빼는 거. 그런 육신과 극노하는 육신과 생조하는 육신이 서로 중화 형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 일간이 극노하는 육신이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 일간인데 화가 너무 강하면 목이 쫙 빠져버리죠. 목이 기운 쫙 빠져버려요. 그런데 생조하는 육신이 뭐예요? 목이면 수겠죠. 그러면 수생목으로 목생화로 기운이 많이 빠지는데 대신에 영향을 많이 공급해줘요. 수생목으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그 에너지를 많이 설기시키는데, 에너지를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보다 영양 보충을 해준다. 우리 수험생들, 뭐, 총명타령이 막 영양타령 먹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이 기운을 써야 될 때는 많이 먹이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쓰지만 많이 먹이면, 많이 먹이게 되면 어때요? 둘이 중화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는 사주 오행에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중화가 됐나 안 됐나. 자, 생하는 것도 적당해야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병이 되고 중화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생만 너무 많이 안 좋아요. 우리가 이제 일간 기준으로 자기를 생해 주는 거 뭐죠? 인성이라고 그러죠. 인성이 너무 지나치게 맞으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죠. 그래서 똥꼬집이네. 똥꼬집이. 그런 것처럼 이 생하는 것도 적당해야지 너무 생을 많이 하면 주변에서 전부 오냐오냐 이게 그 사람만 떠받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방자죠. 응? 아나무인격이 되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생한 다음은 나의 기운이 상대방에게 뺏겼거나 설기하는 것이니
자신은 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내가 누굴 생각한다 그러면 내 기운이 빠지는 거죠. 상대방이 빼앗겼거나 설계하는 것이다. 자, 상대방이 뺏어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설계를 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상대방이 뺏지 않아도 내가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내 기운을 억지로 빼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로 보면 돼요. 나의 기운이 강할 때는 나의 기운을 덜어야 중화가 되니, 내가 약간 되나. 그렇죠. 내가 너무 기운이 강하면 어때요? 내 기운을 좀 빼주면 좋죠. 근데 내가 너무 약할 때는 거기 기운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쳐죽으면 되는 거죠. 어떨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을 공급해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약할 때는 오히려 생을 받아야죠. 나를 생해줘야 되죠. 갈증이 나면 물을 줘야죠. 그렇죠? 내가 물이 너무 많으면 운동을 해서 땀을 빼고,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하면 물을 좀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생하는 오행이 너무 많으면 많은 즉 오히려 방해가 되니 이것이 중화됨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주는 뭐다? 오행이 골고루 중화되다. 중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로 하는데 인생은 오행은 두 개씩 하면 10개죠. 근데 사주팔자는 8개밖에 안 돼. 그래서 두 개가 부족하죠. 그두 개의 부족한 기운을 대운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충족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한쪽으로 편향될 때는 그거를 중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나가면 좋다 이야기입니다. 자, 금내 토생. 금은 토의 생에 의지하는데, 신뢰하다 그 말이죠. 의지하는데, 금은 토생금이니까 금은 토의 생에 의지하는데, 토가 많으면 금이 묻힌다 그랬죠. 토다금에 앞에서 나왔습니다. 자, 화래 생화. 아니, 토래 생화. 토는 화가의 생함에 의지하는데, 화생토니까. 그런데 화가 많으면 토가 어떻게 되는 사람이죠? 척. 이게 이제 타버릴 척, 뭐 그런 적 있죠. 초자가, 우리 뭐 초토화 된다 이럴 때. 탈초죠. 탈초. 흙이 타버린다. 그 다음에, 화래 목생. 화는 목의 생함에 의지하는데, 목생화니까요. 화는 목이 생해지면 좋다. 목의 생에 의지하게 되는데, 목다화식, 요것도 앞에서 나왔죠. 목이 너무 많으면 불이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제가 아궁이 예를 들어드렸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또 공간의 문제예요. 공간의 문제. 아까 아궁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목내 수생. 목은 수의 생함에 의지하는데, 그렇죠. 수생목으로. 그런데 수가 많으면 목이 어떻게 돼요? 뜰부자 쓴다 그랬죠? 뜰부자 이렇게 뜰부자 쓰거나 여기는 표류하다 할때 표자죠. 둥둥 떠다닌다 그 말이죠. 수레 금생 수생 금생수로 수는 금의 생에 의지하는데 금다 수탁 금이 너무 많으면 수가 어떻게 된다? 탁해진다. 이건 좀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컨대 물이 토가 많으면 흙탕물이 돼 버려요. 우리가 기토타김이라고 그러죠. 기토타김 기토는 임수를 만나면 탁해져 버려요. 흙탕물이 돼 버려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금은 금과 수가 있으면 아주 우리, 백단도 들어가는 인제 내린천인가요? 그쪽에 들어가면 물이 정말 막잖아요. 밑에 바위가 있고 흙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막는데 바위가 많다고 해서 수가 탁해지냐. 이건 좀 제가 의문이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금다수탁. 금이 너무 많으면, 물이 아무래도 좀 적당한 바위보다는 많이 좀 때가 타겠죠. 그런 의미로 보면 좀 이해는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물은 이 새에 의해서 금에 의해서 생을 받는데 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탁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치만 또 볼까요? 금능생수. 금은 수를 능이 생해줄 수 있는데 능이 생해줄 수 있는데 그쵸? 능이 생해줄 수 있는데 수다, 금, 침. 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금이 침, 잠겨버리죠. 물이 너무 빠지면, 물이 너무 깊으면, 보석 같은 거, 물에 푹 빠지죠. 잠기게 된다. 물이 너무 많으면 그렇단 말이죠. 자, 수능생목. 수는 능이, 뭐말수 있다. 능력이 음이에요. 능, 뭐말수 있다. can, 영어의 can. 생목, 목을 생해줄 수 있는데, 목다, 수축. 목이 너무 많으면 수가 어떻게 돼요? 축. 이게 이제 뭐라 뭐죠? 응축된다 할 때. 이게 수축된다. 뭐 그런 의미인데. 적당한 말로 한번 볼게요. 축. 긴축하다. 뭐다그 줄일축자. 그런 의미죠? 줄일축.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목이 너무 많으면 수가 위축되겠죠? 수축된다. 목능생화. 목은
능히 화를 생할 수 있다. 그런데 화다 목분. 화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분, 탈분자죠. 너무 많으면 타버리고 만다. 그렇죠? 목능생화. 화다 목분. 당연히 목은 나무, 목은 화를 생해야죠. 근데 뭐 화가 많으면 목이 완전히 타버린다. 타는 것도 결국은 생화 아닌가요? 요거는 큰, 아무튼 이거 원리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큰 무슨 이론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불이 약해고 목이 적어도 화가 만나면 다 타버리잖아요. 제로 되잖아요. 타버릴 때 그게 제가 안 되고 그 적당히 타다가 말면 이제 숯이 되는 거죠. 그런데 화가 너무 강해버리면 이 숯조차 안 만들어지고 되게 하얘 재로 만들어져 버리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그 화의 기운이 적당하고 목이 있을 때는 적당한 선에서 숯을 만들 수도 있는데 화가 너무 강해버리면 아예 숯을 만들 틈도 없이 어떻게 돼요? 하얀 채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완전히 태워버린다. 화가 너무 강하면 완전히 타버린다. 그 말이죠. 화능생토. 화는 능히 토를 생할 수 있다. 토를 생할 수 있다. 토다, 화, 해. 토가 너무 많으면 화가 어두울 해자예요. 어두워진다. 이거는 명리학 책에서도 가끔 많이 나옵니다. 고전 그 강도를 하다 보면 가끔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화생토, 화는 토를 생해주는데 토가 너무 많아요. 그럼 화입장에서는 내가 생해줘야 되는 토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가 기운이 빠져요. 기운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불빛이 약해지겠죠. 불빛이 약해지면 희미해지죠. 그래서 이게 어두울해, 희미 어두워질 해요. 그러니까 금음달처럼 이게 금음에 원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볼게요. 원래는 금음인데 이제 어둡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너무 극을 많이 받으면 생을 많이 해주면 어떻게 된다? 자기 기운이 서기시켜서 기운이 없어서 어떻게 된다? 희미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설기죠. 자, 설기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죠. 설기라고 하는 것은 물이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자연스럽게 자신의 기운을 빼는 것이라면 독이는 뭐요? 훔칠도자예요. 훔칠도자. 자. 독이는 없네요. 독이가 이렇게 쓸 거예요. 독이 훔친다. 훔칠도자죠. 그 다음에 설기. 설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빼는 거죠. 이것도 없네요. 자, 설자는 이것도 아니 이것도 설이지만 삼수변 이 설자는 정확히 말하면 이건 아닌데 한번 볼게요. 설기 판일설 준설하다 뭐 이런 설자도 되는데 설기를 한번 쳐볼까요? 설기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이죠. 설기 이 설자입니다. 이게 이거 이 설자 기운이 빠지는 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독이는 상대방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운을 뺏기거나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한다. 약한 기운을 여럿이 합세해서 빼앗아 가는 것을 독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독이란 기운을 훔쳐가거나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하고 설기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일정한 양을 적정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설기는 뭐예요? 자기가 적당히 나눠 주는 거고 독이는 강한 상대방에 의해서 자기가 기운을 빼가는 거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토능 생금. 토는 능이 금을 생해 주죠. 토생금으로. 그런데 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금다 토약. 토가 너무 약해진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돼요. 금이 많다고 해서 토가
그냥 일반적으로 설기시키는 게 강하면 설기시키는 게 많으면 내 기운을 뺏긴다는 얘기하면 돼요. 원래 터가 금을 생하는데 금이 너무 커요. 그러면은 터가 이제 땅이 굳어져서 그 돌덩어리 되려고 하면 또는 철광물로 되려고 하면 나무랑 섞여서 철광물로 되려고 하면 터는 점점 없어지겠죠. 기운이 설기되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이제 토가 점점 약해진다라고 하면 보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걸다 떠나서 우리가 지금 상생관계, 상생과 극관계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거는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 다 이치 맞게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영어를 뭐좀 토다화해 뭐금어뭐 이거 이 말은 별로 못 보는 것 같고요. 토다화해 목 화다목분 뭐 그다음에 목다수축 이런 말도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 수다금침은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수다금침 이런 말도 가끔 나오고, 뭐 그다음에 토다화해는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특히 이제 원전강도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용어는 알아둘 필요 없지만 우리가 이거를 좀 숙달해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원리만 이해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상생 상관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